네, 오늘은 물이 나다의 저자 최송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9년째 일하고 있는 최송화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서 어떤 계기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제목이 물이 나다인데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 그럼 원래부터 좀 물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나요? 아니요, 제가 네. 원래는 물을 그렇게 막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출근할 때도 이렇게 생수, 무거운 생수병을 들고 또 출근을 하고, 중간중간에 직장에서 일을 할때 네. 물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계속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또 마셔줘야 되고, 저의 그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다가 일을 하면서 많이 마시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루에 뭐 물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2리터짜리 요만한 생수병을 오전 중에 다 마시고, 그다음 점심 먹고서 오후 중에 또 하나 다 마시고, 저녁 때 집에서도 하나 다 마셔서 거의 6리터를 마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6리터를 그럼 매일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막꼭 이거에 집착하진 않고 6리터보다 더 적게 마실 때도 있고 더 많이 마실 때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6리터 정도 마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루에 6리터 먹어야지 이건 아니지만, 네. 먹다 보니까 일단은 두 병은 먹는 것 같고, 맞아요, 뭐세병더 마실 때도 맞아요.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초등교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40분 수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물 많이 먹으면은 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화장실도 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좀물 먹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맞아요. 없으세요? 제가 화장실 자주 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가게 되는데,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 40분 꼭 되면은 화장실을 쉬는 시간마다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그쵸. 많이 안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 그럼 이렇게 물 마시기에 중독되신 뭐 이유 혹은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게 생존, 제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압박감을 느끼거나 말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좀 쉬고 싶을 때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하루에 너무 정신없이 제가 오전, 오후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고 싶은 순간이 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파진다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습관적으로 물을 찾게 되고, 이게 제가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시게 돼서, 네, 거의 하루에 6리터까지 마시게 됐어요. 보통은 이제 그럴 때 탄산을 먹는데, 물을 아,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물을 유독 좋아하시는 그네 가지 이유가 있으시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는 물이 살찌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맛있는 음료수. 그쵸? 근데 그 어떤 음료수도 물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모든 음료수도 다 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른 음료수 자체가 체중을 불리거나 늘리거나 약간 부어 보이게 만들거나 뭔가 그런 변화를 수반하거든요. 근데 물은 그 자체로 깨끗하고, 이제 몸에 들어와서 수분을 채워주는 동시에, 뭐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라던가 불순물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동시에.
그래서 살찌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물을 좋아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물을 보면서 되게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좀 독특한 얘기인데, 네. 이제 막 물멍 때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호숫가나 바다 보러 가면 항상 뭔가 탁 트인 마음이 들면서, 네. 이렇게 반짝이는 물결 보면서 막 이렇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물을 같이 마시면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물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그래서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또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물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목이,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물을 많이 마셔줘야지 또 목소리도 괜찮아지고, 이제 확실히 부담이 덜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 날 제가 그 전날에 만약 물을 좀 많이 못 마셨으면은 항상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따끔하고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물을 충분히 마신 다음 날에는 훨씬 말하기도 편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저의 목을 보호한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을 보호해주기 때문이고, 근데 마지막은 제가 이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물을 얘기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물로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그 동반자인 신랑을 만날 때도 이제 같이 물을 마시면서, 네.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약수터에서 직접 물을 떠오셨어요. 주말마다. 그거를 마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그 물이 우리 가족을 또 이제, 뭔가 먹여 살리는 생명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약수터에서 무거운 큰 생수통에 물을 담아서 가져와 주시고, 그랬던 게 다 생각이 나서, 또 물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 그 남편분도 그 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네, 자주 마셔요. 제가 마시다 보니까 네. 또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6리터씩 마시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아,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보다도 물을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거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17차라든지 뭐 헛개차라든지 차 종류도 있잖아요. 아,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냥 생수요. 생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막 첨가되지 않고, 사실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우려내서 따뜻하게 마시면 너무 좋은데, 네. 사실 편의점에서 저는 그냥 생수.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생수만 이제 사서 드신다고 하면은, 편의점에 가면 이제 브랜드별로 생수가 또 많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물을 혹시 뭐 고르는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기준은 네. 막 엄청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네. 너무 비싼 생수를 원하진 않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냥 손에 딱 닿는, 이 정도면 이 정도 괜찮다 하는 생수를 고르거든요. 네. 그럼 혹시 뭐 그 브랜드별 뭐 물맛의 차이는 뭐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 살짝 느껴질 때가 있는 게, 그 생수 중에 약간 경수라고 하나? 경수라고 네. 조금 미네랄이 많이 마그네슘 많이 포함됐다고 네. 하는 그런 생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수는 조금 맛이 달랐어요. 뭔가 자연스러운 맛이 아니라 네. 약간 인공적인 맛? 그래서 약간 안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연에서 나온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물을 드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수를 시켜 드시는지 아니면은 정수기 물을 드시는지 아니면은 뭐 끓여서 드시는지 어떻게 드세요? 집에서는 생수를 시켜 먹어요. 근데 그게 조금 생수 값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되게.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대화를 하다가 네. 이게 의외로 물값이 많이 나와서 또 제가 생수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은 차라리 정수기를 하나 구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생수를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생수값이 네.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물하고 뗄 수 없는 이제 커피하고 술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네. 커피하고 술하고 체중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제 몸에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저희 뇌 속에 들어 뇌에 이제 그 탈수 물을 저희 몸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많이 해줘서 이제 체중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헬스하거나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 막 진한 아메리카노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셔가면서 약간 나중에는 몸에 수분을 배출하는 때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 체중을 변화시키는데 커피가 또 한 역할을 하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알코올 자체에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알코올이랑 또 안주랑 같이 먹게 되면은 더 많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랑 술 모두 체중을 뭔가 줄이거나 늘리는데 역할을 하게 돼서 이제 몸무게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카페인 뭐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 카페인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카페인을 마시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항상 디카페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약간 이게 뭐지? 떨림이 있다고 할까? 약간 조금 뭔가 약간 신경적으로 좀 이렇게 물론 그런 걸로 집중이 되고 아침에 이렇게 카페인을 꼭 마셔줘야지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일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근데 저는 반대로 너무 이제 과민하게 돼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집에서 이제 쉬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몸이 그렇게 카페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데는 이게 물을 6리터씩 막 마시다 보니까 내 몸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카페인이 좀 그렇게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엄청 즐겨 마시진 않았어요. 원래부터도 카페인을 즐기시지 않으셨고. 그 뭐 알코올은 뭐 너무 이제 다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맞아요. 뭐 알코올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일단 알코올이 중독과 관련돼 있고 또 약간 기분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조울증 같이 마셨을 땐 너무 행복한 수준이 되는데 또 마시고 난 다음 날에는 숙취라던가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복부 비만에 큰 역할을 해요. 알코올이 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사실 탈수 상태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탈수라는 게 이제 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자기가 탈수 상태인지도 모르고 물 자기는 많이 마시고 있다고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몸에서는 탈수 상태인 신호를 보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중독 증세가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를 그때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배출해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탈수를 초래한다. 뇌세포의 탈수까지. 맞아요. 의학박사 이제 벤맹길리지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몸의 탈수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이분이 비만이라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탈수, 물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분께서 비만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밥 먹기 한 2시간 전, 밥 먹기 30분 전에 물 두 잔을 마셔라.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또 물 두 잔 마시고 그러면은 몸 자체가 그 포만감을 느끼게 돼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막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에 탈출하는데 물이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도 이제 물을 많이 마시기 전에는 좀 많이 살찌게 되는 탄수화물이나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단백질,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채워진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어.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물을 많이 평소에 드시니까 네. 실제로도 이런가요? 어때요? 저는 느껴요. 어. 네. 그럼 이제 물을 뭐 식전에도 드시고 그럼 이제 약간 뭐 포만감 때문에 뭐 밥이나 뭐 군것질 이런 걸 덜하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선순환 덜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물이 이제 목을 보호하기 때문에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뭐 지금 교사 활동 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또 말을 많이 하실 테고. 맞아요. 네. 어때요? 실제 느낀 그 효과? 네. 네. 얼마나 목이 잘 보호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하는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주면은 그 말을 계속하다가 이 침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중간에. 그게 진짜 보물 같다고 할까요? 되게. 말하는 중간에 휴식도 지워지고 또 저한테 수분을 공급해주니까 두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려지는데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더 집중할 수 있고 저도 또 잠깐의 그 침묵으로 목도 보호하고 물로 좀 수분도 채우고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을 보호하는 게 이제 물에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이 진짜. 네. 아,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교탁 위에 뭐 물이 항상 있는 건가요? 네. 항상 있어요. 수업하다가도 마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와, 선생님 물 진짜 많이 마신다고. 어, 그 애들도 그거 보고 많이 마시긴 하겠네요. 네. 이거 저희 제 책상 위에 네. 생수통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선생님 물 진짜 많이 마신다고 어, 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네. 그 물을 이제 뭐 많이 마셨을 때 뭐 부작용 아... 좀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화장실 많이 가는 거. 네. 화장실 몇 번 가세요 그럼? 되게 자주 가요. 되게 자주 가고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방광이 약간 눌리다 보니까 그쵸.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안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됐어요. 네. 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인가 이제 쭉 봤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이제 뭐 피부 관리할 때 뭐 네. 무슨 약을 먹거나 뭐 피부 뭐 바를 생각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줘라.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맑고 맞아요. 깨끗해진다 라는 네. 얘기를 컨텐츠로 본 적이 있거든요. 물을 많이 드시니까 맞아요. 어때요? 그 피부하고 물의 관계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막 피부과 같은 걸 다닐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또 그게 피부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피부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네네. 특히 이런 겨울철이 되면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럴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 또 그게 바로 피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 뭐 얘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 느껴져요? 어떻게 좀? 네, 되게 뭐가 피부에 광이 나고 이제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몸에 순환이 잘 되니까 네. 안색이 밝아져요. 피부색이 좋아지고 피부색이... 밝아지고 네. 또 촉촉해지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이제 6리터는 진짜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 내가 일부러 좀 물을 안 먹어야겠다. 내가 너무 과하게 먹는 것 같다. 이래서 좀 물을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줄여보자. 네. 사실 6리터는 너무 과해서 제가 네. 내가 너무 많이 마시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학교 갈 때도 막 계속 그 물 들고 다니고 물 들고 가요? 네, 물 들고 가요. 네. 들고 가니까 너무 무겁고 좀 물 좀 줄여야 되나? 그래서 줄여봤어요. 네, 줄여봤는데 진짜 다음날 바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오, 네. 그게 영향이 있더라. 변비가 생기고 네. 좀 목도 따끔거리고 그리고 약간 피부 같은 것도 좀 건조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게 좋구나. 다시 좀 또 물 무겁게 들고 다니고. 네. 근데 그 뭐 교무실은 어쨌거나 그 정수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물 뜨는 게 싫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교무실까지 가서 물을 네. 쪼르르 따르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주로, 아, 초등학생은 주로 교실에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교실에 계속 있게 되고, 네. 막 쉬는 시간에도 사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들. 그쵸, 아이들한테, 그쵸. 제가 교무실을 간 순간,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면 되게 제가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생수를 막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물하고 이제 변비,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어떤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장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물이 그런 수분을 공급해서 장 운동을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요. 네. 그리고 이 변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변을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단 변비에 진짜 최고 좋은 저는 진짜 최고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변비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는데 네. 이제 물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좋은 네,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그 물 좀 줄여보고자 했을 때 네. 변비 증상이 나타났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6리터씩 드시던 분이 물을 줄여봤자 제가 봤을 때는 뭐 4리터 내지 2리터는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이 정도 이상 먹으면 진짜 변비는 해결된다. 그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6리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좀 더 많이 마시면은 네. 금방 좋아지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덜 마셨을 때 바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이. 근데 사람마다 또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량이 네. 체중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은 내 물 하루 적정 섭취량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60kg 정도라면은 네. 하루 1.8L면 충분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한 2리터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거의 3배를 더 마시는 그쵸? 거니까. 네. 네. 그 우리 몸에 만약에 물이 부족해진다.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진짜 단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면은 확확 몸에 변화가 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 그 수분량 체내 수분량에서 2%만 없어져도 바로 그 가벼운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끼고 네. 만약에 4% 거기서 더 2% 손실해서 4% 손실하면은 근육이 피로감을 느껴서 굉장히 그냥 피곤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 손실을 하게 되면은 몸이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물을 어느 정도 마셔도 수분 균형이 안 맞아서 뭔가 무기력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겠는 상황이 돼요. 네, 네. 그리고 20% 손실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네. 그 물이 이제 20%, 그러니까 0이 아니고 20% 정도만 부족해져도 네. 이제 사망에 이른다. 네. 그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진짜 정말 중요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 물에 중독되면은 5가지 맞아요. 좋은 일이 네, 있다고. 네. 어떤 점들이 좀 좋은가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네. 첫 번째가 아기처럼 심성이 맑아진다예요. 네. 사실 이거 조금 네. 많은 친구 제 친구들도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심성이 맑아진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이제 거짓이 없고 진실된 거를 이제 심성이 맑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처럼 심성이 맑아진다는 게 바로 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제 마음도 물처럼 깨끗해지고 심성이 맑아지는 게 아닐까.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물에 중독되면 좋은 첫 번째 이유로 심성이 맑아진다를 썼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순환이 몸 속에서 아무래도 물을 마시고 배출하고 순환이 잘 일어나서 몸이 정화된다. 몸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정화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가 목소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영국의 대표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분들도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네. 이제
목에 수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목이 갈라지지 않아요.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피부가 광이 난다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피부의 수분 공급에 큰 역할을 해서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변비도 얘기했듯이 저희 장이 굉장히 뇌랑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람 기분에도 그렇고 근데 물이 거기서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또 사람의 그런 뇌 작용이나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따뜻한 물이 가진 효과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조금 좋을까요? 이 따뜻한 물이 저희 몸에 생각보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첫 번째가 살이 빠진다예요. 저희 몸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이 따뜻한 물로 분해가 된대요. 여러분 뭐 설거지 할 때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했을 때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몸에도 이 쌓인 노폐물이나 지방이 따뜻한 물로 이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살이 빠진다고, 두 번째가 코 막힘이나 기침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나 뭐 코가 막힌다거나 뭐 목이 부었다거나 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은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은 감기도 빨리 낫고 코 막힘도 빨리 없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여성분들 생리통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따뜻한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셨을 때랑 안 마셨을 때랑 그 배 아픈 정도가 확연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줄어든다. 그게 또 세 번째고. 네 번째가 피부와 관련된 여드름과 뾰루지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은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소화 기능. 그러니까 이게 소화 기능 연동도 장 활성화해주고, 그다음 여섯 번째가 변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변비.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머리에 비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따뜻한 물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몸의 질환들, 뭐 암이라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도 따뜻한 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책을 또 읽었어요.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진짜 저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6리터씩 드시는 물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물을 많이 안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물 좀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심신에 유익하게 물 마시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막 물을 차갑게 먹기보다는 미지근한 생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지근한 생수를 마신다. 두 번째가 매일 습관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던가 자기 전에라던가 뭐 밥 먹기 전에라던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2리터 이상. 그래서 총 해서 2리터 이상을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진짜 보약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꼭 마시고, 그다음 네 번째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두 배로 마시면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소변 보잖아요. 저는 소변 볼 때 내 소변 색깔 한번 확인하거든요.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해지거나 그러면은 뭔가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좀 옅어지도록 투명해질 때까지 마시는 게 또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 색깔까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것이 바로 물 마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물 마시기 사실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물을 자주 마시면은 또 나를 변하게 하고 또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걸음부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이 나다의 저자 최송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